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마침내 방탄소년단 B가 오는 9월 중에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들려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7월 제이홉의 잭 인더 박스를 시작으로 10월 진의 디 아스트론, 12월 RM의 인디고, 그리고 올해 3월 지민의 페이스, 4월 슈가의 디데이까지 5명의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전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막내인 B와 정국만이 남았으며, B가 오는 7월 중에, 정국이 오는 9월 중에 각각 솔로 앨범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방탄소년단 B가 7월이 아닌 오는 9월 중에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 4일 소식통에 따르면 정국이 7월 중에 솔로 앨범을 발표한 데 이어서 B가 오는 9월 중에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B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로써 지난해 7월 제이홉부터 시작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앨범 발표가 1년 2개월 만에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B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득 찬 솔로 앨범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